앞이 보이지 않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아이를 키워내고 있는 시각장애인 부부가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마음으로 서로를 알아가고 있는 가족의 이야기를 김영민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결혼 3년차 시각장애인 부부 강태규, 이인숙 씨. 이들의 하루는 28개월 된 지원이를 깨우는 일로 시작합니다. 일어나라. 잔다. 옷을 챙기고 기저귀를 가는 건 앞이 조금이나마 보이는 아내의 목. 그동안 남편은 능숙한 솜씨로 아침을 준비합니다. 오전 9시,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부부가 외출을 준비합니다. 흰 지팡이와 아내의 희미한 시력이 가족의 발걸음을 책임집니다. 하지만 크고 작은 장애물에 멈칫하기도 하고 아찔한 상황도 반복됩니다. 도보로 5분 거리를 출발한 지 20분 만에 도착합니다. 답답하죠. 어딘지도 모르지. 분명히 이 근처이긴 할 건데 안 보이니까 저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기분이죠. 집으로 돌아온 부부. 청소는 항상 남편의 몫입니다. 앞이 완전히 보이지 않는 남편이 물건이 어디 놓여 있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목에 청소기 줄을 감습니다. 눈이 안 보이다 보니까 시각장애다 보니까는 줄이 얼마만큼의 여분이 있고 얼마만큼의 짧은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지원이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오고 가족들은 오랜만에 바깥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지원이는 신나는 듯 여기저기 뛰어다닙니다. 오랜만에 외출해 지원이도 부부도 모두 신났습니다. 부부는 아이의 신발 소리를 듣고 따라갑니다. 일로 와, 얼른 와. 지금 아빠 여기 있네. 엄마도 있다. 집으로 돌아온 뒤 마지막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지원이 저녁을 먹이는 일. 엄마, 여기 또 마, 또 이거 안 먹으면 이거 안 줄 건데.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아이 밥을 제대로 먹이기란 늘 어려운 일입니다. 엄마는 그릇에 눈을 가까이 대고 아이 밥량을 조절합니다. 일단 지원이가 밥을 다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니까. 지원이가 밥을 먹고 골아떨어졌습니다. 그제서야 부부의 하루도 끝이 납니다. 지금은 누구보다 이쁜 아이지만 처음에는 잘 키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도 반면에 걱정이 또 되죠. 왜냐하면 아빠와 엄마와 시각장애니까 이제 눈이 그렇게 대문이 되지 않을까. 전국에 있는 장애인은 약 264만 명. 이들은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건 도움과 배려보다 편견 없는 시각이라고 말합니다. 주변에 물론 이제 시선들도 있을 건데 그 시선들을 저는 아이들한테 가르치기를 어떻게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라. 아빠가 엄마가 시각장애인 걸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아빠 엄마를 부끄러워하게 되면 네 자신도 부끄러워지니까 자존감을 아이들 조금 이제 키워주려고 계속 이제 제가 생각할 거고. 헬로 TV 뉴스 김영민입니다.